1886년 고종 23년 어찌 이래 내 마음에 아팠고 그대는 내 어머니이자 누이며 단 하나뿐인 여인이로다. 전하의 심중에는 오로지 중전마마뿐이옵니다. 마마는 전하의 어머니요 누이요 하나뿐인 여인이신 듯하옵니다. 거저 얻어지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?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. 너를 내가 왜 내 옆에 뒀을 것 같으냐? 볼품없는 저의 생김새 때문이옵니까? 눈치가 제법이구나. 전하께서는 원래 여색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여 전하 눈이 닿을 만한 곳을 말끔히 정리했느니라. 그러니 나만 바라보실 수밖에. 다음 날 아침. 어머 어머, 저거 뒤집어 있는 것 봐. 어머, 황엄마의 지밀성궁이 어찌? 그나저나 어찌 저런 얼굴로 전화를? 그러니까 내 인연! 내 방잔 너의 죄를 목숨으로 갚게 할 것이다. 중전마마,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궁주의 법도를 무시하려 하시옵니까? 뭐라? 승은을 입은 궁녀에게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 궁중의 법도이옵니다. 어제의 소인과 오늘의 소인은 전혀 다른 몸이지요. 전날 밤 고종이 품었던 여인은 중전 민씨가 아닌 중전의 시위상궁인 엄씨였던 것이다. 아무리 중전마마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. 내 니년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. 중전의 시위상궁이 승은을 입은 일대 사건, 조선 말 전국을 뒤흔든 상궁 엄씨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된다.